자, 40번 한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라? 정신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연관성이 특히 많고 의미를 맞을 소통과 그런 이슈를 주고 합니다. 오케이. 내용 정리한 거 1번. 전선한 아내분의 의의에 맞게 인쇄되면 맞은 시청률이 있나?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뭐가 있나? 사실 우리가 슬픈 노래, 기쁜 노래 이거는 그렇게 인식하도록 돼 있고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슬픈 노래, 기쁜 노래라고 얘기하긴 하지, 그치? 자, 2번. 따라서 학습되지 않은 문화적으로 실적하지 않은 음악에 희생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3번. 있다. 음악과 감정의 유사성 요소는 문화적으로 얼마나 친숙한가에 요소에 달려 있다. 그렇겠죠. 핵심 어휘를 봅시다.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관시키다. 퓨너럴은 장례식. 자,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have hard time ing 전부 다 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밑에는 have little difficulty 그랬지. little이 나오면 부정이기 때문에 뭐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안타가 되겠죠. 거꾸로 4번 같은 경우는 5번에 resemblance는 유사함, similarity는 이것도 비슷함, 대체로 비슷한 말이죠. 허가. 자, 관계부사 대신 나왔는데 아까 질문에서 또더 way 다음에 how는 쓸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도 way 다음에 how 대신 굳이 관계부사 연결하려면 that을 연결할 수가 있고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대열은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또.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한다. 또 네. 저기 동생 어머님인데 여기 수강료 날짜 때문에 주셨거든요. 수강료 날짜 때문에 잠깐만요. 자, 그다음에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은 비동사 뒤에 나오는 주어 수의일치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도. or 앞에, inner, minor key. or 이후에는 with low notes. 이런 것들이 병렬로 이어졌다는 걸 조심하고, 또 2번에도 end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움직인다, 느리게 말한다, 낮은 음조의 목소리로 까다로운 병렬 구조가 이어져서, 이런 관계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자 40번 들어가 볼게요.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that부터 emotion까지 묶어야 되겠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해가지고 거기 that은 관계 부사로 쓰인 것이다. 생략도 가능하다.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학습된 연관을 통해서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학습했느냐와 관련해서 감정이 음악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쩌면 there's nothing naturally said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key. minor key는 단조라고 하는 거예요. 단조. 단조의 어떤 곡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naturally sad, 본질적으로 슬픈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단조의 어떤 곡이나 played slowly with low notes, 낮은 음으로 천천히 연주되어지는 그런 어떤 곡에 있어서 원래 슬픈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어쩌면 We have just come to hear. 우리가 그저 듣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뭐를? Certain kinds of music as sad. 어떤 종류의 음악을 슬픈 것으로 듣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슬픈 것으로 듣게 되느냐?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뭐하도록 associate them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에서 그것들을 With sad events like funerals, 장례식과 같은 슬픈 행사와 슬픈 사건과 연관시키도록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음악을 슬픈 것이다 라고 듣게끔 그렇게 되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interpreting emotions.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떤 감정?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 속에서 표현된 그런 감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자,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이 견해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바로 the position, 그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냐? The link between music and emotion, 음악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is one of resemblance, 닮은 꼴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 이런 입장이 바로 이러한 견해에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When you feel sad,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We move slowly,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고 Speak slowly, 아주 느리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in a low pitched voice 아주 낮은 음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슬픈 것으로 느끼면서 듣게 된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이제는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거지. 어디에? 이해하는데. 무엇을? 감정을. 어떤 감정?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음악 속에서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제대로 그 문화 속에서 표현된 음악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느리고 낮은 음조이고 단조이고 그러면 그걸 다 슬픈 음악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지. 자, 위의 내용을 요약한 걸 보면 It is believed that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대요. Emotion expressed in music 음악에서 표현되어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 문화적으로 학습되어진 관련성 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이거지. 또는 그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은 due to 무엇 때문이다? 음악과 감정 사이에 무엇? 친숙함, 유사성, similarity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문화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뭐 즐거운 생일날 파티에 아리랑 부른다거나 전곡으로 아리랑 이런 뭐 정수나리 같은 건 다를 수 있지만 아리랑 이런 거 누가 생일날 부르겠습니까?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 음악과 그 음악에 반영되어져 있는 감정사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음악을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41, 42번 하고